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재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도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네,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대면 상담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뭐 재개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뜨겁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소액 투자할 지역들 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또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재개발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는 이제 방법을 상담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과연 이렇게 지금 재개발 시장이 지금 뜨겁나 예, 그런 원인과 앞으로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예, 한번 아울러서 한번 강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재개발 강풍일까? 예, 재개발 지금 전성기죠? 예, 전성기 그 원인과 그리고 전망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개발 시장이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시장님이시죠. 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재임하셨을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시장의 암흑기였어요. 예, 왜 암흑기였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이제 출구 전략을 폈거든요.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이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뭐 이제 시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기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하는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을 좀 막았던 거죠. 재개발 시장을. 그래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면서 지금 2012년도부터요. 2018년도까지 해제 구역이 총 393곳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좀 이제 가늠이 안 되죠. 얼마나 정도 면적인가. 면적으로 보면요. 142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한 4.9배 크기. 그 다음에 이 해제가 됨으로써 아파트 공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시면 해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감소했던 게 약 한 25만 가구, 분당이 한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박원순 시장 하에서는 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나를 한번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왜 재개발을 막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재정착률은 20%에서 30%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이 돼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원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원주민들은 대부분들이 팔고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이런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서 30% 정도로 상당히 좀 낮았어요. 이게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원주민들은 매도 이후에, 그러니까 매도로 하시면 내가 이 매도한 지역에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던 지역보다 더 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지역을 하향처리 해버리는 겁니다. 지역을 하향처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처리를 해버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매도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뭐예요? 70에서 80% 정도가 지금 투자자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원주민보다는 투자자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본적인 여유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다리면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개발 이익은 투자자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 원주민 매도 이후에 지역을 하향처리하고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은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을 이렇게 막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는 아주 노후되고 임대가격이 낮은 지역. 그러니까 노후됐으니까 당연히 임대가가 낮겠죠?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는 뭐예요? 주택 가격도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서민주택들이 대부분이죠. 왜? 노후되고 슬럼화 됐으니까. 노후되고 우리가 슬럼화 되는 지역들을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가구주택이나 아니면 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라던가 아니면 단독이라던가 이런 서민주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로, 개발이 돼버리면 이런 서민주택들이 멸실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 겁니다.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문제점은 뭐냐. 개발로 인해서 이런 노후주택들이 멸실돼버리고 서민주택들이 멸실돼버리니까 개발을 하면 할수록 서민들이 거주할 지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주택공급 효과에 있어서 재건축에 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재개발. 네, 이거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 지역은 저층 이제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저층 주거 지역에 높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인구들도 많아지는 거 아니야? 또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대수는 증가를 해요. 세대수는.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한 30-40% 정도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몇 채 줘요? 한 채 줍니다. 그냥 기존에 8가구 살고 있는데요. 예, 한 채 줘요. 기존에 6가구, 뭐 8가구, 10가구 사는 집도 있을 거고요. 최대 이제 1+1, 두 채 주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수는 증가를 하지만 가구 수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멸실되는 주택 대비해서 재건축에 비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후에 어떤 지역들은 개발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대략 거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유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거죠. 그래서 해제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고, 개발 이익은 투자자가 독점하고요. 또 서민주택이 감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공급 효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한 10년 동안.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약자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 지금 요 선이 뭐냐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필요한 공급량입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 빼고는 다 갭이 너무 공급이 적었죠. 그렇죠? 너무 공급이 적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2017년도 이후에 이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그 당시부터 다시 또 많이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이제 공급이 줄어들죠. 예. 이거는 제가 누차 좀 강조해왔던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계속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가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원인 중에 주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부터 쌓여 있었던 거죠.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감소를 했던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적정하게 아까 25만 가구라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공급이 됐었으면 지금 같은 폭등 장세는 없었겠죠. 그죠? 어떤 의미냐, 그건 어떤 얘기냐면 서민들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하나의 주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와서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실패한 정책이죠. 자,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금 완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개발 방식이 나오죠. 뭐 정부가 주도하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뭐 서울시의 뭐 신통기획,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비 방식도 상당히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뭐 소규모 정비 방식, 소규모 재건축, 뭐 여기 보면 이제 가로채 정비 사업, 뭐 역세권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자율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모아주택 새로 나온.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주택 공급을 막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여러 방식의 정비 방식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체계화되면서 재개발 시장 쪽으로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재개발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들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신통계 후보지 중에서도 떨어진 지역들도 가격 안 떨어집니다. 왜? 언젠간 되겠죠. 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개발을 막는 거에서 지금은 재개발을 장려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사실은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지금 한강변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불과 2, 3년 전에 1억이면 투자를 다 했었거든요. 소액으로. 근데 지금은 뭐 투자 금액 뭐 4억 선, 5억 선. 상당히 투자 금액이 높아졌죠. 그래서 보면은 현재 거론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지 위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건 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도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개발 압력이라는 게 뭐야? 개발 압력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놓고 보면 어떤 지역에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지들이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개발될 가능성, 개발 압력이 높은 겁니다. 왜? 주변이 많이 개발되니까 보고 있는 게 맨날 주변에 아파트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입지 여건도 좋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가도 입지 여건이 좋아야 돼요. 즉, 저는 제가 이제 브랜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좋아야 돼요. 또 아니면 그 지역이 뭐 성장하는 시장에 있던가, 그 지역이 호재가 많던가.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A급지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시장 30억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급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 20억 정도 간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3억 투자를 하고 여기에 내가 2억을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근데 개발이 되면 A급지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A급지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B급지는 B급지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업비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돈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지역, 입지적인 여건이 좋거나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런 지역이 또 가격이 더 쉽게 오르겠죠.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좋은 지역이 어떤 호재가 있으면 더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은 너무 이제 소액으로 뭐 1억 정도, 뭐 1억 전후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때가 안 묻은 지역에서, 안 묻은 지역에 내가 좀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좀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두 번째, 상대적인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좋은 지역. 아직 또 세 번째,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소액인데 어떻게 투자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보니까 어떤 지역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얘기만 나오는데도 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도 투자 못 하겠어요. 이런 상담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투자라는 거는 돈이 흘러가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모이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재개발을 그동안 막았던 이유,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부터, 예, 그다음에 지금은 재개발을 풀어주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돈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소액으로 있어도 지금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투자할 지역은 찾으면 있습니다. 만약에 못 찾으시겠으면 저희 정착내의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 뭐 이제 상담 신청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재개발에 대한 얘기 좀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 또 이제 구독하기도 구독하기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저희가 그 데이터 보니까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한 70%는 구독하기를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 아, 요즘 또 거리두기가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많이들 갑갑하시죠? 예, 저도 너무 갑갑합니다. 움직이지 어디 뭐 가지는 못하니까요. 너무 갑갑하고 요즘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예. 조금만 더 버텨보시죠.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예.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세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